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예,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 오늘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 먼저 홍 의원님께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4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진행하는데요. 전체 결과의 30%가 당원 투표입니다. 자, 순위가 요동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홍 의원님, 윤석열 검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 접수하라 이런 내용의 녹취가 지금 복구됐다, 통화 내용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예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당원 되시는 분들의 마음이야 뭐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예, 대충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 당원 30%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인데, 이번 사건 내용의 그 의혹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나큰 여기에 변동은 없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새로 이 통화 녹취 파일이 자 복구됐다지만 그 내용이 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예, 단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은, 예, 그 MBC가 이 녹취록을 이제 공개를 해서 해석을 했는데, 예, 이제 이 MBC만 소위 이 내용이 없는 윤석열 후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MBC의 이 소위 자의적인 해석은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그 지금 저 우리 홍 의원님은 저 윤석열을 지칭하는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이 녹취록 보면 누가 봐도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오늘 그 경선 저 네 명으로 압축되는 이 컷오프에도 영향을 전 어느 정도 미칠 거다. 아마 윤 후보가 좀 곤혹스러울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뭐 이 녹취록이 실제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는 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라고 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네, 이 조성은 선대부위원장에게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그냥 내지 말고, 그러니까 고발장을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우리라는 건 뭐 검찰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얘기해 놓을 거예요, 어디다 얘기해 놓겠습니까? 검찰에 얘기해 놓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고발 사주에 직접 개입됐다는 맥락으로 명백하게 이해되는 미해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수사 결과 나와봐야 하겠지만 녹취록 딱 걸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컷오프 2차 컷오프에서 4명 명단이 오전에 발표될 것 같은데, 홍 의원님, 근데 네네, 과연 누가 사유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 참 생명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쉽게 할 수는 없고, 예, 뭐 한 세 번 정도로 압축을 해서, 네,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 섣불리 뭐 누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경솔하지 않냐 해서 조심스럽게 지켜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의 촉은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뭐 지금 뭐 고만고만해서 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대체로 거론되는 건 최재형 우리 감사원장이나 그리고 원희룡 지사, 그리고 우리 저 하태경 이제 의원 이런 정도인데,
아마도 4위의 최재형 우리 감사원장이나 우리 원희룡 후보는 지금 중도 성향의 표심을 좀 잡고 있어서 아마도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홍준표 네. 저 후보가 예. 윤석열 후보가 더 불리해지겠죠. 아. 저 중도표 표심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후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하태경 후보는 이제 건강하게 우리 각 후보들 가리지 않고 지금 저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 후보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들어와도 저 홍준표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표의 성향으로 볼 때 예. 윤석열 후보 쪽에 표를 갉아먹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TV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난 뒤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간의 지금 갈등 이 양상을 보면요. 특히 소재가요. 글쎄요. 그 왕자, 뭐 주술, 학문침, 뭐 정법거사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서로 또 가슴팍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감정싸움까지 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문표 의원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입시라든지 취업일 경우 뭐 엿부치기라든지 부적 이런 걸 한번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엿부치기. 그런데 네. 예, 그런데 후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자를 쓴 것은 사실 좀 윤 총장이 아직은 좀 정치적 이 소위 어떤 정무적 판단이 조금 경험이 부족했다. 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후보 간에 뭐 삿대질 했느니 뭐 가슴팍을 밀었느냐는 건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좀 이런저런 경우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예, TV를 끝나고 나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는 과정에 토론회를 치열하게 하고 나서 악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수막거렸죠.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조금 와전되고 뭐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또 뉴스거리를 만드는 것이 안타깝지. 그 이튿날 또 우리 공청회 토론회장에서 만나서 또 허기아에게 서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한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서 확대 해석해서 이 언론 거리를 만드는 거지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그러게요. 뭐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부적, 난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든지 집에 붙인다는 얘기 들어봐도 손바닥 부적을 또 하고 다닌다는 것도 해 토픽감인데요. 참, 좀 이게 무슨 주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술 미신 이런 게 나오는지 참. 좀 창피한 일이고요. 예. 뭐 지금 유승민 후보의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슴팍을 밀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게 유승민 후보의 우리가 그동안 보면은 이분이 없는 말 할 사람은 아닌데 이건 마치 무슨 저 검사 때 피의자 막대하는 것처럼 이게 한 게 아닌가. 이건 법보다 주목이 없던 것 같은 행태인데 이거는 몰상식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뭐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그렸다든지 뭐 학문침 놓는 분들과의 잦은 교제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참 뭐 대선을 떠나서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딱 떠오르는 게 최신실류 네. 이것과 아니냐 네. 이런 미신 공세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건 뭐 왕권 시대도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 경선 쪽 넘어가 보시죠. 오는 10일 네네. 일요일이죠. 이재명 후보가 본선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지 이게 결정되는데 노웅래 위원님 예.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 어떻게 점치십니까? 그러게 결선 투표로 갈지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겠지만 예. 결국 뭐 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대장동 개발 사건이 민주당 경선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이렇게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막판으로 갈수록 또 오르는 추세란 말에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럼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을 국민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 표를 깎아 표를 떨어뜨릴 만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개발 사건 이렇게 대장동 사건을 결국에는 수구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결탁한
이재명 제1위 후보, 여당 1위 후보 이재명주의 프로젝트가 아니냐 이렇게 규정하는 거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실행량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고 봐서 아마도 큰 지금 영향을 못 미칠 거로 보이고요. 예, 예. 아마 이제는 민주당은 함께 승리하겠다는 제4기 민주정부 만들겠다는 이 전화위복에 단합된 힘, 정치력을 보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홍 의원님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사그러지는 것이 있고 점점 커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점점 커져서 국민들의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예를 들면 같은 당에 우리 서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당의 중진이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말씀 중에는 본선에 가기 전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속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측을 했는데 저는 전혀 뭐 정보 없이 이분이 그렇게 허튼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볼 때 또 여기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 불신을 사게 있는데 그게 한 뭐 대충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동규 씨가 이 본부장으로 있을 때에 논문을 썼는데 예. 여기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에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는 그 논문에 인사말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그 후보 주장은 이재명 그 유동규 측에 뭐 성남 쪽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뭐 항의도 오고 뭐 절부가 들어오길 거예요. 또 저희들에게도 들어오고 있고 예. 이쪽에서는 삼척 동자라도 다 하는 일이다. 그쪽에 원주민에게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 또 이동규 본부장이 성남 그 시장 선거 때 그 아주 최측근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그 지역 유권자들이 뭐 지금 정의를 쓰겠다고 나오고 있고 또 저를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곧바로 이 저 관광공사 사장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차관급인데 이런 정황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볼 때 이재명 후보와 관계가 없다. 측근 아니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이 사건의 몸통은 누구냐 하는 게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내가 설계자다 하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측근이라고는 유동규가 구속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또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애처롭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도 안타까운 거는 4,400억을 해먹은 나눠먹은 1호부터 7호까지가 이게 연출자들로 지금 등단을 했는데 이게 지금 5개월 동안 이 사건을 방치하다 보니까 해외로 도피하고 핸드폰이나 SNS를 파괴하고 바꿔치기하고 또 지난번에는 현장을 참 덮쳤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핸드폰을 밖에 던졌는데 이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검찰, 예. 이 경찰에게 이 수사를 맡겨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예. 예, 지금 아까 방금 전에 홍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서른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 구속 이 발언이라든지 예. 이거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후에 그 본선에서 그 화학적인 결합 원팀 예.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뭐 지금 서른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기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무슨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국민들은 이거는 아무리 저 이기려고 싸우더라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너무 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추측만 갖고 당 경선 부정한 듯한 발언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당에도 대선 승리에도 이건 백해 무익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좀 정도를 많이 벗어났다라고 보이고요. 예. 심지어 오죽하면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참 이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이런 모습이죠. 아무리
저 싸워도 경선 끝나면 다시 안 볼 사람들도 아닌데 예. 우리가 지금 시점은 위기일수록 단합했던 민주당의 전통 민주당 정신을 보여줘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유증 뭐 큰 문제 없다. 우리 원팀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 아까 잠깐 좀 언급한 게 있는 게 이제 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록 그 통화 내용인데요. 자, 이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별다른 내용 나온 거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수사 내용이 이제 유출된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거는 홍표 의원님. 저는 이 김용 의원 문제도 예. 지금 소리만 요란하게 내놓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윤석열 후보와 연결을 하는 이 어떤 그 정치적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뜸을 들이고 의혹을 살 바에는 지금 경찰이 5개월 동안 뭉개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 하나를 놓고 서로 생색을 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지루하고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의 일률적이지 못하는 수사를 언제까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3개월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보는 이 특검을 예.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해서 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명명백백히 제공해주고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누가 됐든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5개월 동안 뭉갠 경찰과 이 검찰에 이걸 맡기고서 그냥 지루하게 공방전으로 가는 거는 바로 이제 이해창 대통령 후보 때 나왔던 이 소위 경풍사건, 김대협이 네. 사건과 똑같이 시간 끌고 네. 그리고 선거 치르고 나서 결과가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염려와 불안한 생각을 예. 사실 국민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많이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또 예, 여기도 중에서 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한마디로 저 의혹 요번에 제기된 녹취록 이제 드러난 거로 봐서는 예. 시쳇말로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 문자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보낸 게 다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본인 아니라고 계속 우겨서 이게 될 일은 아니죠. 이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는 세상인 거고요. 예. 그리고 누가 저 전현직 검사 핸드폰을 뺏어서 사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요. 김웅 의원이 조성원 씨에게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 대검에 전화해 놓겠다. 심지어 자기가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 나 안 빠지겠다. 검찰에서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보면은 국민들이 이거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검찰과 국민의힘이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전모가 이제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목은 윤석열이 될 거고 전면에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수사 중이라 말 못한다 이런 거고요. 자기 목소리도 기억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신속한 수사로 사실 확실히 가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